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이 목회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일주일에 제자 훈련을 많을 때는 4번, 5번, 6번까지 합니다. 그랬더니 저를 비정상으로 봐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하지 말래요. 목회는 장기 레이스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저도 장기 레이스인 건 알아요. 근데 저보고 비정상이래요. 처음에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언제까지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하나 두고 보자는 거예요. 아멘. 네 주여. 네. 어제 이제 우리가 특세 끝나고 아침에 해피코스 수양회 했잖아요. 그거 끝나고 오후에 이제 셀리더 학교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물었어요. 그 셀리더 학교 제자훈련 팀들한테 오늘 제자훈련 안 할 줄 알았죠.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저를 아는 거예요. 할 줄 알았대요. 그래서 아예 딱 앉아 있더라고요. 그 두 시간 아주 행복하게 했어요. 아주 두 시간 또 했습니다. 두 시간을. 물론 저 역시 1년 목회 일정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가슴이 벅차 오르는 게 아니라 벅찰 때가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 스케줄이 빡빡하잖아요. 우리 교회 스케줄이 딱 그렇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주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잠을 이렇게 누우면요 온 몸이 막 아파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제가 식지 않은 열정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도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새 힘을 계속 공급해 주기 때문에 교환 계속이요. 그래서 자고 나면 다시 또 열정으로 바뀌어요. 아무 문제가 없게 만들어놔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 이제 특세 때 힘 받았는데 특세 이후에 힘이 떨어지면 어떡해요? 요즘 제자훈련 때 힘 받았는데 힘 떨어지면 어떡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배터리 교환하듯이 계속 여러분을 새 힘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여러분을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유명한 에너자이저라고 할 수 있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 무능한 자, 피곤한 자, 연약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새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교환하여 주실 거예요. 날마다 그 힘을 받으셔야 돼요.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왜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1절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특세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의 그 열정과 열심이 마지막까지 그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해요. 근데 한쪽으로는 마음이 좀 마지막까지 난 그렇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예, 그러니까 특세 때 했던 그 열정 그대로 가기를 원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새 힘을 이 시간에 부어줄 거고 앞으로도 부을 거고 계속 부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슬럼프를 앞으로도 아웃시킬 거고 지금도 아웃시킬 거고 계속 아웃시킬 거예요. 그래서 새 힘을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무나 안 해요. 습관이에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좋은 습관을 갖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 새 힘을 줘요. 그 습관이 뭔데요? 사이다 스케토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이다 스케토의 슬럼프 아웃의 책의 서문을 읽고 나서요. 아니 책 표지를 읽고 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가 준비된 거예요. 저는 슬럼프가 이 습관 문제라고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이드 스케트 이 정신의 약자는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왜? 성경도 그렇게 얘기한 걸요. 아까 말한 불평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또 걱정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이 피곤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볼까요? 읽어요. 볼까요? 시작. 자, 단기 슬럼프가 왔을 때 뭘 못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단기 슬럼프는 와요. 이걸 뭐라 그래요? 지침은 와요. 아닙니까? 다 지쳐요. 근데 문제는 이때 이 지칠 때 단기 슬럼프가 왔을 때 이걸 대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장기 슬럼프로 빠진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영적 침체예요. 이러면 일어나기가 어려워져요. 자, 볼까요? 슬럼프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다면 뭘 바꾸래요? 예, 습관을 바꾸라. 뭘 바꾸래? 어떤 습관이요? 잘못된 습관을 바꾸라. 여러분 날마다 힘이 넘쳐야 돼요. 사람이요, 에너지가 넘쳐요. 사람들도 모이고 호감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풀리기 시작해요. 그러려면 슬럼프를 이겨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습관을 바꿔야 돼요. 조금 지치질 때 빨리 습관부터 점검해야 돼요. 그럼 어떤 습관이요? 오늘 말씀하는 거 잘 들으시고 그 습관을 바꿔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악망하는 습관이다. 다른 말로는 이걸 뭐라 그래요? 경건의 연습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호와를 악망해야 뭐가 와요? 세임을 얻는다. 그럼 악망이 뭔데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세임을 줄 수 없다라고 마음을 먹고 믿고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결국 뭐예요? 기도하는 습관이 바로 좋은 습관이 돼서 여러분이 지칠 때 뭐부터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악망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지칠 때 영적으로 슬럼프가 왔을 때 이때요. 사우나 간다고 해결이 안 돼요. 가서 유행가 노래방 간다고 해결이 안 돼요. 여행 가서 막 관광버스만 타면 흔들려고 해결이 안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그 습관이 여러분의 슬럼프를 이기게 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건요. 전후 문맥을 통해 본다면 이 악망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28절도 있어요. 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듣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뭘까요? 바로 악망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알다 듣다가 뭔데요? 알다라는 말은 동의하다. 듣다는 건 뭐예요? 주의를 기울이고 순종하다. 결국 악망이 뭐라는 의미예요? 악망하는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바로 경건한 습관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할 때 힘이 임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유익이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국상담개발원 손매남 박사의 책이 있어요. 내가 행복하면 인생 행복하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경건생활의 습관이 사람의 뇌를 건강하게 만든다. 뇌가 건강하면 자율신경이 좋아져요. 자율신경이 좋아지면 몸이 건강하게 돌아가요. 결국 신앙생활 자체가 경건의 훈련이 뭘 만들어요? 사람의 슬럼프를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훈련 우리 봤잖아요. 제자훈련 때 제가 뭘 시킵니까? 경건의 훈련을 시켜요. 말씀 보자, 기도하자, 셀 모임에 가자, 전도하자, 순종하자. 이 모든 이 다섯 가지 수레밖에 삶의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습관으로 들여놓으면요. 그 습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배터리를 교환해버린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20세기 인도의 최고의 선교사. 이분의 책은 읽어볼 만한 책이죠. 이분은 인도 선교를 했고 간디의 영적 조언자였습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사역을 감당했는지 어느 날 몸에 기력이 쇠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몸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사역을 계속한 거예요.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바로 뇌졸중이 온 겁니다. 사지가 마비가 된 거죠. 중풍이 온 겁니다. 현재 그의 나이가 그때 나이가 89세였습니다. 인도 의사들은 말합니다. 자, 이건 그의 책에서, 그의 자서전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대로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부터 스탠리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89세의 나이에 사지가 마비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악망하는 습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사우나 간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악망해요.
이 말은 하나님만이 나에게 세임을 부어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갖기 시작해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경건의 훈련 중에 말씀이 있었다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소그룹으로 만나는 모임이 많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 3장 6절을 가지고 사람을 모일 때마다 그리고 신방 올 때마다 소그룹 셀 모임 할 때마다 뭘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을 자기에게 선포해달라 그래요. 그게 말씀이 뭔데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간호사에게도 의사님에게도 의사 선생님에게도 신방 오는 분들에게도 모임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그리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간호사가 아침 저녁으로 볼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왜요? 여러분 예수 이름은 모든 권세가 다 무릎 꿇은 이름이에요.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사람들이 이 목사 이 선교사님 볼 때마다 그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의역으로 안 돼요. 이제 뭐예요? 경건의 연습밖에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간호사가 뭐라 그래도 뭐 간호사가 자는 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무조건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 전폭적으로 아멘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크게 아멘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요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선교사님을 사지가 움직이지 못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새 힘을 줄 거라고 믿고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책의 내용이에요. 89세의 나이에 사지가 마비된 그분이 경건의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전도와 셀 모임이에요. 이게 수레바퀴 다섯 가지 아닙니까? 이 경건의 훈련에 집중하니 이 다섯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 힘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악망이에요 여러분. 이분의 사지에 하나님의 힘이 임했어요. 그분은 일어났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사역을 실패하지 아니하고 늘 새 힘으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번 특새 6일 내내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까? 많은 간증들을 제가 듣고 보았습니다. 특세 동안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세임을 줄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악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악망이나마는 기대예요. 간절하게 특세를 기대한 사람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 기대감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간증이 있었어요. 어떤 간증이 있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회복됐다.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위로를 받았다.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사호를 받았다. 어떤 분들은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응답받았다. 어떤 분들은 감격의 눈물이 났다.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가 해결됐다. 어떤 분들은 평생 비전을 찾았다. 어떤 분들은 나의 셀리더가 롤모델이다. 어떤 분들은 몸이 가벼워졌다. 날아갈 것 같다. 제가 들은 간증 중에 어떤 분은 그 하나님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꿈을 알고 난 다음에 전도하러 갔는데 1시간, 2시간을 셀리드와 전도하는데도 너무 피곤하지 않고 흥겨워서 춤을 췄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힘겨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악망인 거예요. 악망하니까 뭐예요? 경건의 훈련, 전도, 기도, 말씀, 순종, 셀 모임 여기가 바로 경건의 훈련이에요. 이걸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전교회 10년 넘게 있으면서 이번 특새에 가장 많이 하나님이 저를 지어짰어요. 그리고 가장 최선을 다했어요. 목이 아플 정도로. 정말 많은 은혜. 우리 교회 전체 참여한 전체 6일 동안 참여한 전체는 저와 함께 비전공유가 됐어요. 확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찾았어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을 악망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습관을 바꿔야 돼요. 악망하는 습관을 바꿔야 돼요. 그게 뭘까요? 기도, 말씀, 셀 모임, 전도, 순종, 수레바퀴 5개. 학생만이 얘기한 거. 이 다섯 가지를 습관을 들일 때 여러분은 그 다섯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힘이 임하여 바뀌어지는 일이에요. 사우나 간다고 노래방 간다고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으면 제가 한번 툭 던졌거든요. 마지막 떡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주보에 보세요. 차고 넘쳤어요.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가 고민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날도 떡을 많이 먹었지만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오늘
그 사도행전 교회가 은혜 받은 다음에 성도들과 애찬을 한 것처럼 오늘 애찬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먹을 때 맛있다고 드시지 마시고 특세의 은혜를 전념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래도 남는 돈이 꽤 많았어요. 그걸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들 모든 분들에게 도소비를 제공할 겁니다. 이번 특세 대단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슬럼프를 아웃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경건의 연습을 하십시오. 경건의 훈련을 하십시오. 그 경건의 훈련이 뭘까요? 기도생활 하십시오. 말씀생활 하십시오. 예배생활 하십시오. 셀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이 다섯 가지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힘 없는 것을 힘 세임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만 하면 안 돼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생활 습관을 바꿔야 돼요.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을 악망만 해요? 아니면 악망한 다음에 걸어가요? 딸려가요? 그것도 해요? 안 해요? 악망했으면 걸어가고 달려가는 사람이 살라는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악망해서 힘을 얻었는데 죽죽 앉아있지 말라는 말이에요. 생활 습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슬럼프를 이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경건의 훈련으로 악망에서 습관을 바꾸고 그 다음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슬럼프의 원인, 불평, 비교의식. 이거 이제 멀리 하셔야 돼요.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버릇과 말버릇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해요. 불평은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원망, 걱정, 비교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여러분 몸, 마음 다 망가지고 슬럼프 극복이 안 돼요.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첫째, 웃음과 감사를 습관하십시오. 잠언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즐거움은 뭐예요? 웃는 습관은 여러분에게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약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미국 메이요 클리닉에서는 매일 활짝 웃는 것은 마음의 조깅이래요. 웃음은 기분 좋은 뇌화학 물질을 만든대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생산을 막아준대요.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준대요. 이것은 웃음이 가장 중요한 슬럼프 극복의 중요한 도구라는 거예요. 자, 웃음 연구가 최송아 씨도 말합니다. 정신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정신을 지배하는 게 웃음이라잖아요. 웃음이 정신을 지배하고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웃음은 뭐예요?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다. 무기력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막 웃으라고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임을 주실 것을 믿고 웃으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웃음은 뭐예요? 선택이에요. 웃음을 선택하라. 그럼 웃을 일이 생긴다. 또 하나는 웃음은 운동이다. 열심히 운동해서 몸을 단련하듯이 자꾸 웃음을 습관으로 들으면요 마음의 근육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웃읍시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다가 감사 더불어 하십시오. 빌립보 4장 6절 7절. 감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다. 데보라 노빌 말합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므로 건강을 증진시키고 면역계를 강화시켜서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의 속도를 언제 찾아냈었는데 올리지도 않았는 건데 대단하다. 그건 조금 전에 올린 거거든요. 제가요. 오늘 잘하네요. 에너지를 촉진시킨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제가 책 한 권을 잠깐 봤는데 지금 교보문고의 베스트셀러 10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이거예요. 일본, 역시 일본 사람이 쓴 건데요. 2억 빚을 진 사람, 진 나에게 우주님이 가르쳐주신 입버릇이에요. 우주님은 뭔 우주님이에요. 대충 목차만 봤어요. 목차만 봤는데 잘한 건 저는 이 우주님의 하나님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요. 자신이 슬럼프를 극복한 이유 중에 하나를 딱 얘기를 해요. 스파르타 방법으로 하나의 설명인데 하루에 500번 감사하라. 자기가 하루에 500번을 감사했더니 마음이 힘이 생기고 몸이 힘이 생기니까 역동적으로 살아가니까 세상도 승리하고 하늘이 돕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이 아니에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습관을 바꾸십시오. 그 다음은요. 규칙적 생활 습관을 가져셔야 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이 일찍 일어났죠? 어디 갔어요? 일찍 일어났잖아요. 네? 불평하는 대신 규칙적 생활을 하라는 말이에요. 목사님, 아유 악망만 하면 되지. 뭐 이것까지. 아까 악망하고 나서 걸어갔잖아요. 산책했잖아요. 운동했잖아요. 이건 뭐예요? 규칙적 생활을 하란 말이에요. 영역과 체력을 떨어놓지 말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사이도 시켰다는 말합니다.
슬럼프를 이기는 좋은 방법은 규칙적 생활 습관이다. 음식, 기상, 수면이 규칙적이어야 한다. 아침에는 웬만하면 일찍 일어나고 주무실 때는 일찍 주무시라는 얘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해요. 케네기가 말해요. 아침잠은 인생의 최대 지출이다. 아침잠 무지하게 많이 자는 사람인데 이 사람만큼 인생에 손실 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뇌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아침 습관만 바꿔도 뇌가 바뀐다. 왜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야 뇌에 멜라토닌이 나와요. 그럼 멜라토닌이 뭔데요? 멜라토닌이요 피로 회복제예요. 바카스가 아니에요. 바카스 하나 먹는 것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훨씬 낫다니까요. 아멘 지켜줄 줄 알았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 이것이 여러분을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뇌로 만들어 놓는다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아침밥을 꼭 드셔야 돼요. 아침밥을 건너뛰지 말라 해야 돼요. 왜요? 아침 식자는요 뇌 활동을 활발하게 해요. 그래서 아침을 거르게 되면요 뇌가 정상으로 작동을 못해요. 하루 종일 뇌를 움직여야 되는데 차라리 정신과 저녁을 덜 먹든 안 있어도 아침은 드셔야 돼요. 그래야 뇌에 에너지가 공급이 돼요. 삶에 의욕이 생기고 하루가 피곤해지지 않으려면요 아침밥을 꼭 드셔야 돼요. 목사님 별 얘기를 다 하냐고요? 뭘 별 얘기를 다 해요? 하나님이 주신 몸이에요. 이 몸을 갖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았는지 엉망으로 살았는지 이걸 갖고 하나님 앞에 물어볼 날이 와요. 뭔가를 잘하셔야 돼요. 네? 특히 술, 담배를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이 반응일 줄 알았어요. 술, 담배 한다고요. 슬럼프 극복한대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뇌과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뇌과학이라는 책에 보면 니콜라우스 리체리라는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술에는 알코올 성분과 담배에 있는 니코틴이 있다는 거죠. 자, 알코올 알아요? 니코틴 알아요? 이게 뭐예요? 뇌 마약 같은 효과예요. 그럼 마약이 뭔데요? 여러분, 마약은요, 억지로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술 먹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니코틴이래요. 담배를 피우면요, 마음이 편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마약 성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마약은요 중독 효과가 있어요. 근데 마약은 뇌를 망가뜨려요. 고로 여러분 알코올, 술이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뇌가 정상일 리가 없어요. 뇌가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술과 담배를 피우게 되면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려고 슬럼프를 이기려고 피워요. 근데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마약이라는 게 먹고 나면 일시적으로는 뇌가 억지로 좋아지게 만들어놔요. 그러나 그 뇌가 오래 못 간다는 게 문제예요. 계속 봐요. 담배에는 타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은 다양한 병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폐암, 후두암, 설암 등 치명적인 암을 만든다. 심장질환, 뇌졸중, 뇌 문제 생겨서 슬럼프 빠지는 거 아닙니까? 다양한 병의 원인인데 해마다 수백만 명의 흡연자들이 타로로 인해 죽음에 이른다. 여러분 저는 성경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다 우선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슬럼프가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신 몸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너희의 몸은 하나님 사신 값으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값으로 산 몸을요 정말 슬럼프 없이 샘으로 잘 살아가야 돼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술이요. 술에는 알코올만 있는 게 에탄올이 있어요. 에탄올이 뭔데요? 뇌를 손상시켜요. 그래서 간, 치장같이 중요한 기관의 세포를 다 죽게 만드는 게 뭐냐면 에탄올이에요. 이것은 술, 담배가 슬럼프를 회복시키는 효과가 없다는 거죠. 일시적으로는 도움을 줘요. 어떻게 해요? 술과 담배를 드시게 되면, 마시게 되면 마음이 억지로 편안한 뇌가 그렇게 되니까 마음은 평안해져요. 근데 이게 결국은 내 몸과 마음을 다 망가뜨리고 뇌까지 망가뜨리게 되면 이게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슬럼프를 극복할 호르몬이 못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끊으셔야 돼요. 네? 대답 좀 술, 담배 대신 아침 드세요. 네? 좀 묻고 싶어요. 일찍 돌아가고 싶어요? 아니, 일찍 돌아가시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신 몸이에요. 이 몸을 하나님이 꿈을 위해 살아야 될 몸이에요.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근데 이 몸 관리를 잘 하셔야죠. 건강하게 체력을 좋게 하셔야죠. 술, 담배 가지고는 안 돼요. 일시적인 스트레스 회복밖에 안 돼요. 뇌 기능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드세요. 뭐예요? 아몬드를요 하루에 두 개, 세 개를 씹어 드세요. 목사님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여기 슬럼프 갈기 전 책을요 읽은 거예요. 읽어보는데 초콜릿도 먹으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근데 초콜릿은 여러분 살찔까 봐 내가 얘기는 안 해요. 아이스크림도 먹으라 그래요. 근데 그것도 살찔까 봐 얘기 안 해요. 근데 아몬드는 드셔야 돼요. 스트레스가 오면요 담배 먹는 대신에 아몬드를 씹으세요. 하나 더요. 바나나입니다.
인류학자들이, 음식학자들이 말하기를 최고의 음식을 바나나라고 얘기합니다. 바나나의 효과가 뭔데요? 마음을, 심신을 안정시킨대요. 바나나만큼 최고의 푸드가 없대요. 네? 저는 성경적으로도 술, 담배는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강압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지금 설득시키는 거예요. 끊으세요. 끊으세요. 여성분들 끊으세요. 제가 운동하다 보면 여자들이 이렇게 앉아 이런 거 많이 봤어요. 난 속으로 미쳤나 그랬어요. 미쳤어요 진짜. 저러다가 애 너무 처녀들이요. 애 어떻게 놀라 그래요? 뇌 똑같은 애 나오려 그래요? 그냥도 아니야 그냥.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를 보면 이렇게도 피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술도요 그냥 우리 교회 성도는 제가 나타나면 이렇게 먹는데 끊으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취미 습관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그게 슬럼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애완동물 키우세요. 근데 사택은 허용 안 합니다. 개 키워나게 했더니 얼마나 개가 집어 삼켜놨는지 엉망진창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커요 지금. 저같이 구피 키우세요. 돈도 안 들고 지난주에 세 마리 또 나왔어요. 나는 지금 구피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개는 내만 가면 엉망엉망엉망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꼬리를 그렇게 흔들어요. 밥만 들고 속으로 생각해 하나님이 저렇게 만나주듯이 내가 너 하나님같이 만나준다. 얼마나 새끼도 달랐는지 마음이 막 편해지는 게 그래 가만히 있어도 저렇게 새끼 나는데 얼마나 좋나. 화분 키우세요. 산책하세요. 운동하세요. 지난 특사회 끝나고 이제 다 끝나고 제가 7시쯤 나가는데 모장로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모장로님이 나 7시에 제가 어디 가나 궁금해할 것 같아서 말도 안 했는데 제가 얘기했죠. 나 운동 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훈련 그리고 몸을 관리하는 경건의 훈련 같이 가야 돼요. 체력이 있어요. 특세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죠. 얼마나 뛰는지 몰라요. 죽으라고 뛰어. 숨이 턱까지 날 때 찍어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운동을 해서 숨이 턱까지 찰 때까지 운동을 하면 그때부터 뭐가 오냐면 사람이 하이 헬퍼 사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뇌 호르몬이요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운동 그때까지 하라 그래요. 좀 뛰다가 그만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까지 뛰어야 돼요. 그래야만 몸이 해결이 된대요. 그래서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에게 운동을 그렇게 시켰대요. 그랬더니 담배가 끊어지더래요. 말씀을 믿겠어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슬럼프의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혹시 장기 슬럼프가 있는 분들, 아니면 특세 후에 혹시 슬럼프에 빠질까 봐 염려되는 분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새 힘으로 교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경건의 습관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불평 아웃하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입버릇 또 다 그런 말 하나 입 밖에도 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망합니다. 슬럼프 극복 안 돼요. 그리고 좋은 습관 가지세요. 경건의 연습하세요. 말씀, 기도, 셀모임, 전도, 순종, 수레밖에 삶. 이 다섯 가지를 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웃는 연습, 감사하는 연습, 규칙적인 생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술, 담배 멀리하시고 운동, 산책, 좋은 취미 가지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술 끊으라, 담배 끊으라, 나중에 끊으라 그것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몸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여러분을 사랑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막 사랑해요, 막 하트.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아껴서 제가 이거 그만두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사랑해요.